내가 이걸 분재를 해서 밑으로 내려야 돼. 이거 키를 바짝 내려야 돼. 아, 사과 이거. 이거 보세요. 뻘겋게 있다는 게 한겨울인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닿네. 이거 하나 갖고 가. 자, 이렇게. 가자. 가위 좀 갖고 든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진짜 재결하네. 요것도 내가 알려드려야지. 요거, 아이고, 넘어질 뻔 했다. 안녕하세요. 화초 장철당입니다. 자, 오늘 뭘 알려드릴까요? 자, 이해했습니다. 제가, 저 2월 지나서 땅이 녹고, 이제, 봄이 돼갖고, 3월부터는, 우리 같이 화단, 만들고 조경하는 사람들은 엄청 바쁩니다. 6월 한 중순까지요. 거의 이제 6월 말까지라고 보면 되죠. 장마가 오잖아 이제. 네, 장마가 오셨고 우기가 시작한다고 이제 초봄, 중봄, 말봄. 그때는 우리가 더워서 일도 못하지만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일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 이제 농원에 있는 나무 이제 이렇게 관리하러 두릅니다 이제. 그니까 한마디로 젤로 한가하다는 거지. 왜 그냐? 더워서 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저쪽에 화단 하나 공사 끝났는데 제일 많이 옆에서 물어보는 분도 있어. 조경 화단 만들고 있으면 사과나무를 집에서 어떻게 보면 이쁘게 하나 이렇게 정원수로 하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잘 키고 무슨 나무를 키워야 무슨 품종을 키워야 이게 가능하냐 물어보길래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 사과, 포도, 착착착착 있어. 근데 1위가 사과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사과 내밀어서 정원수 있죠. 혹시 저 이제는 정원 생활 이제 저 도시 외곽에다가 이제 이렇게 도시도 듭니다. 내가 도시에다 많이 해줬습니다. 갖고 따먹냐고 시큰 따먹어. 전원주택 앞마당에다 하나 다 심으면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점점점 커져가면서 가을이면 먹으시 오고 빨갛게 익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과수원하고 틀립니다. 과수원은 이게 여러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막 이렇게 따가지고 만나야 팔리잖아. 그러니까 온갖 연양제 온갖 다 소독제 뿌려야지 약발 없이는 연양제발 없이는 절대 사과가 맛이 없어 못 먹어. 가다 내다 팔면 안 사먹어.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과수원 오는 신문을 폄하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마당에다가 정원수에다 하나 심어서 잘 키우고 싶다. 과수원하고 틀립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정원수 화총이란 말이오. 나무가 이를 쫙 뻗거나 옆으로 팍 퍼지면 안 돼. 너무 자리를 많이 찾아다니고 이를 푹 뻗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따먹으라고. 어차피 눈높이 사람이 쫙 좋은 게 뭔지 알고 그게 눈높이로 이렇게 아담하게 야무지게 길르는 방법도 그러면 이 평수가 크면요 좀 키워요. 그냥 너무 그냥 가지치기 이런 거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화초이니까 이쁘잖아. 사과나무 또 사람들이 또 손님들 오면 그 사과나무만 있다면 와서 제일 먼저 사과나무 가서 이렇게 만져본다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제 사과나무 품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갑시다. 내가 지금 저렇게 이렇게 집집마다 해준 게 있는데 그 집에서 사상할 때면 찍으면 안 된대야. 그래서 내가 우리 농원에서 또 하나 그걸 또 이제 캐다가 심어주려고 또 한쪽에다 맷굴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 사과나무 많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과나무 품종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뭐니뭐니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게 부사, 홍로, 또 가만히 생각해 썸머킹, 또 후지, 아우리, 또 시노로스 유트, 시나로스 유트. 헷갈리죠? 하하, 그냥 부사 길러. 부사가, 이게, 월동도 잘 되고, 우리 국토 너무 저 추운 데 있죠. 막, 철원 그렇게 막, 영하 막 30도까지 떨어진 데 말고, 어지간하면 영하 15도, 10도까지, 20도까지는 버티는 게 있죠. 부사. 부사에 대해서 알려줄게. 언능 알려주라고? 알았어, 저 뒤로 가야지. 갑시다. 자, 공원 뒤로 쭉 가면은, 뭐, 제일 먼저 이렇게, 보리수가 지금, 땅닭에 지금 찢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요건 보리수 잘 아시니까, 전에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원두막을 쳐가지고, 원두막에다 이렇게, 포도나 머루 포도나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지금 막,
지금 하늘을 덮으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덕마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잘 덮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갑시다. 저리 이제 사과나무가 저쪽에다 이제 몇 그루 심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복숭아나무가 이렇게 지금. 요건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요건 좀 늦어요. 좀 얘는 늦겠다는 천도복숭아 아니거든요. 잘 갑시다. 이제 잘 가. 매실나무 이렇게 있고요. 매실나무도 다음에 이제 특집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매실나무를 정원수로 잘 키우는 방법.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크죠. 이게 약사과예요. 약사과. 이게 약사과. 요것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요건 내가 우리가 조경할 때 이제 좀 마당이 큰 집에다가 나는 이제 갖다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절이 이제 요리. 아 여기도 딱 여보세요. 여기 애기사과. 애기사과가 이거 전화 방금 몇 번 나갔죠. 이거 가지 찢어지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요거 이제 애기사과도요 굉장히 얘는 내년 봄까지요 안 따면 이거 빨갛게 여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자 요거 하고 보세요. 이렇게 요거죠. 자두나무 있죠. 다두나무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가 바짝 잘랐습니다. 요것도 자두나무도 다음에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두나무도 요 사과나무 있죠. 요거요. 요것도 있고 요거 보세요. 요거 전에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천도복숭아. 이게 내가 바빠가지고 얘를 지지대를 안 해줬더니요 땅바닥 내려올 때까지 찢어지게 열었어. 지금 이거 바빠서 이게 따먹여야 할 텐데 이거 요렇게 지금 요것도 내가 이제 정원수로 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쭉 갑시다. 이제 가도 요렇게 요 보세요. 이렇게 전두목. 이거 이제 하나 따먹어. 야. 근데 여기 있죠. 이제 사과나무 있죠. 사과나무 보세요. 요렇게 정원수로 이렇게 크게 키우면 쉽지 않으니까 요렇게 키워도 돼요. 이렇게. 이건 과수원이 아니고 이제 요것도 지금 약사과인데 내가 이렇게 바짝 잘랐습니다. 키를 내리려고 이렇게. 네, 그 다음은요. 요것도 쭉 가답시다. 이렇게. 얘도 보면 요 애기사과. 그 옆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정원수 이렇게 길러한다고 이렇게 벌써 예? 이렇게 이제 과일이 지금 많이 열리 사과가 보세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정원수로 키우시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부사 사과이 부사 얘가 이렇게 내가 키를 많이 낮췄죠. 이렇게 견지를 과감히 강전지 해가지고 뚝뚝 내린 겁니다. 이렇게 키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옆으로 하나 이렇게 약간 올라가게 했어요. 쟤는 제일 높이가 한 2m. 이게 저 정도면 어지간 성인들 손이 닿으면 다 딸 수 있게 키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요게 심은 지 지금 올해 4년 됐습니다. 4년. 이제 5년째 들어가죠. 이제 4년 됐구나. 말.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나무 하나 제끼는 거 보니까 사과나무 밑에까지 이렇게요. 밑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건 과수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밑에까지 하나 쭉 쳐지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막 많이 할 때는 사과를 좀 이제 솎아주면 되니까 무거워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과일나무는 밑으로 약간 이렇게 쳐져야 과일이 맛있고 굵어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 내가 좀 이렇게 자. 자, 요게 참 이게 저 다시 또 말하는데 과수원하고 틀리고 정원수에다 하나 심어서 한번 이렇게 진짜 우리 저 하나 키워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너무 가지가 많이 뽑고 그러면 얘네들 막 끈으로 묶어주고 막 힘드니까 가지를 적당히 치고 이렇게 적당히만 묶어주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또 너무 기니까 다음에 또 알려드린 이거 얘가 다 익으면 또 한번 알려드릴게. 일단은 이렇게 요걸 저 화훼단지 가시면요 묘목 파는 데가 있습니다. 가면은 언제 심냐? 2월 땅 녹으면 있죠. 지역에 따라 틀리잖아요. 땅만 녹으면 돼. 일찍 심. 요거 이제 그 묘목을 사오면 이렇게 이제 묘목 가게. 사오면요 얘가 이파리 없는 거 있죠. 이파리 없고 이파리 나오기 전에 묘목이죠. 그걸 2-3년 된 거. 자, 3년짜리 있어요. 3년산 그거 갖다 심어야 이제 빨리 이렇게 뿌리 되나. 그래서 일찍 심으라는 거지. 사과나무를 2월 지나서 땅만 녹으면 돼. 저 뭐 아래 지방부터 시작해갖고 뭐 호남 지방 좀 뭐 쭉 올라 중부 지방 강원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지역에 따라 이제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튼 땅만 녹으면 바로 심어도 됩니다. 그때가 또 과실수가 그때 가야 또 많이 여기저기 가면 판매를 합니다. 아무 때나 가서 사러 가면은
지금 막 이렇게 이파리가 막 이렇게 막 나갔고 이렇게 헌것들을 갖다가 심으면 몸살이요. 잘못하면 풀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땅 녹아서 2월 3월에 심으면은 손주가 심어도 다 달아. 왜 그냥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월 이제 5월 6월 요때 지나서 이제 7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심어야 돼. 우리가 진짜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 조경수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제일 손쉬운 방법은, 그냥 손쉬운 방법은 누구나 아무나 초보자도 그냥 땅만 녹으면 그때 심으라고. 여기 이 가지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묘목을 사다가 심어요. 품종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내가 추천하고 드리고 싶은 건 정원수로는 그냥 여기 뭐저 홍어도 있고 썸머킹도 있고 저저저 후지도 있지, 아울 있지, 뭐 시나노스 이트도 있고 쫙 많아요. 그건 이제 과수원에서 이제 과일을 따가지고 이제 사과가 일단 이쁘고 맛있어야 또그 상품 가치를 어느 정도 돼야 그게 가격을 받잖아요. 근데 정원수는 됐으면 병충해 강하고 아, 놔둬도 지가 그냥 지가 알아서 크는 거 있어. 그냥 가지만 쳐주면, 그냥 적절하게 한 번씩 소독만 해주면 그거요. 영양제, 아 영양제 많이 안 주면 좀 작으면 어때요? 몽땅 줘서 또 과일 좀 크면 어떻고? 많이 다니면 많이 된데 먹고 적게 다니면 적게 된데 먹으라니까. 이게 하나의 정원수라니까. 그거 심을 때는 그냥 정원이 있으면 그냥 거름 넣지 말고 처음에 막 이게 막 심으란 말이요. 막 넣고 막 여기다가 어린 묘목에다가 거름 넣었다 망가뜨리지 말고 나중에 심고 1년 후에, 1년 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거름 좀 하면 돼. 거름 별거 없어요. 상토 갖다가 그 주변에다 요 나무에서 한 50cm만 떨어진 데 파고 거기다 이렇게 퇴비 좀 넣어주면 돼. 이게 세 군데다 듬뿍듬뿍 넣어주면 돼. 그냥 대충 한 삽씩 쉬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키우면 돼. 그럼 여기 이제 점점 커지잖아. 이게 요거 이건 이게 작대요. 이거 금방 큰다고. 이게 이제 내가 제일 작은 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제 맡으네. 가시오. 어쨌든 요게 만약에 혹시 정원에다 심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보여줬죠. 저렇게 막 이렇게 지마대를 크라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원하는 분도 있어요. 카페 뭐 이렇게 고급 카페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커피 가게 보면 외곽에 막 있잖아요. 내가 거기다 해준다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막 터가 넓으니까 밑에다가 이제 탁자 하나 놓고 커피 한잔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크게 해준다고.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일반 정원수로는 이렇게 키를 작게 길러봐. 무조건 간단해요. 이 가지가 하늘로 뻗은 거 있죠? 하늘로 일자로 뻗은 건 무조건 잘라버리세요. 이 잘라버리고, 요 밑으로 뻗는 건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과일이 열어서 처진 건 자연현상이고, 평상 과일 열기 전에나 어찌 때 보면요, 밑으로만 밑으로 가지가 일자로 뻗는 게 있어요, 일자로. 밑으로. 위로 축축 뻗는 게 있어. 이만큼 와봐, 진짜. 요렇게 있죠, 이렇게 뻗는 거, 요거. 일자로 뻗는 거 있잖아요. 쭉쭉 그냥 내가 이거 지금 다 자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여드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위로 있잖아. 과일은 여기가 달려있잖아.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과일이 달려있잖아. 이쪽으로 나오면 너무 얘가 또 얘가 막 밑으로 웃자라잖아요. 그럼 요것도 이만큼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이게 분재식으로 길러라는 거예요. 봐갖고요. 너무 아 내가 이쪽을 좀 잘라주고 싶다면 이쪽을 잘라버리라고요. 이게 이렇게 잘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요것도 이렇게 요 과일 달렸잖아요. 요 맛이 있죠. 요 너무 우짤한 거죠. 이렇게 자르고 그런 식으로 이게 분재 기르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간 거죠. 이게 나가 있어. 내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요 강전지였습니다. 이렇게 요만한 걸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라. 이렇게 강전지를 예? 이렇게 여기 굳게 자른 게다 이거 내가 지금 요것도 보세요.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툭툭 잘라요. 이렇게 다 자른 거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뻗게 하고 이렇게 봐세요. 밑으로 처진다. 내가 이거 지금 요 있죠. 요거 봐 보세요. 요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게 하는 거 옆으로 이렇게 이 멋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과일만 딱 이렇게 나오게 하면 돼. 이렇게 얘는 다른 나무고 이렇게 쭉 처지면 어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 잘라줘. 이쪽으로 너무 뻗어 나간다면 여기 있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길르면 돼요. 이렇게 이쁘죠. 아담하고 사과가 많이 열리잖아요. 이거 사과가 봐봅시다. 요거 얘기 사과 있죠. 얘기 사과도 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정원수로 참 좋습니다. 이거
예? 진짜 하고 요리하다 보니 아 여기 복숭아도 있고 이제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이거 요 사과나마 요거 있죠 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굉장히 크게 갖고 이제 요 내가 이제 요걸 이제 저 카페 쪽을 이제 저 뭐야 바닷가 쪽으로 이제 옮길 건데 이제 이거 나중에요 요거 있죠 요거 내가 이제 키를 높일 겁니다 밑에를 자르고 얘는 키를 한 3m 50까지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둘라고 하니까 지금 키를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똑같이 얘 부사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막 길러면 돼 이렇게 이렇게요 옆에 여보세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아, 정원수 하나씩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하나씩 먹고 그래야지 이렇게 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기 전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잘가고 일단 심어놔 내년 봄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먹던 거 먹여야지 심어서 하나씩 먹으면 만나다니까요 알죠? 이제 갈라니까 먹고 싶어요? 사 먹어요 그럼 심어서 먹어요 이렇게 갈라니까 구두가고 딸랑딸랑 다음에 또 다른 나무 정원소 이렇게 그냥 대충 심어도 사는 나무 알려줄게요 가요 구두가고 딸랑딸랑 혼자만 알지 말고 옆집 알죠 개똥이나 소똥이나 말똥이나 알려줘요 가요